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장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전망하면서 대한항공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롯데 정밀화학을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G 케미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하이크 코리아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다시 박스권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당분간 좀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미국 증시의 최근 특징들을 살펴본다라면 뭐 AI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시장 자체는 뭐 그리 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락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박스권 이탈하는 점을 우려하기보다는 2,500을 중심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 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중소형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토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면서 산타랠리가 이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뭐 실적이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크게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업종 테마에 대한 공략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점들을 좀 선별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하락한 것이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이 기대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금리 인하는 하겠죠. 내년에 하겠는데 지금 기대감이 이제 1분기까지 앞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거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로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금리 인하한다. 그러다가 그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가 아니라 한 6월 정도, 내년 중순 정도였다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앞당겨 오면서, 사실 이 시기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죠. 한 2, 3주 동안,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금리 인상이 멈췄다 해서부터 금리 인하가 내년 1분기에 한다,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미국 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금값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 주식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산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일어났고, 이 변동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한 발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이 시장에서 좀 나타난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거래대금이 많이 줄지 않았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사실 2차전지 쪽으로 좀 쏠렸다는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거래대금 상당히 오랜만에 1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 너무 빨리 달리면 사실 사고나죠.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다른 상품시장도 이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그런 속도들이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빨랐다는 게 최근 시장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은 똑같습니다. 큰 그림은 내년에 금리 인하 될 텐데요. 금리나 되지만 지금 너무 빨리 달렸다는 데 있어서의 일정 부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뭐 빅세븐 종목 위주로 해서 좀 하락이 최근 들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수 다 열심히 받고는 있지만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이 종목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유동성에 좀 민감한 종목들 어제 좋았었던 뭐 2차전지라든지 뭐 다른 유동성에 관련된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방산과 철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나 방송을 통해서 한국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발표를 했었죠. 이로 인해서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뭐 하나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산주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K-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급 계약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하나시스템과 더불어서 함께 수출 사업에 진행이 되고 조준경 등 17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계약 금액이 2,574억 규모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 매출 증가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8월부터 폴란드와 K-전차를 180대를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약 한 820대 정도의 2차 계약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함께 들어와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 실적까지도 함께 이어진다라면 수급과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우리가 내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코멘트가 나온 점 그리고 폴란드 수주 모멘텀을 키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수 상무님. 네, 대한항공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4분기, 뭐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까지 피크아웃 논란 계속 있었는데 우선 피크아웃 논란은 잠재우고 있죠. 굉장히 이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192%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 노선 또한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90% 이상 수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화물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던 게 이 화물 부문이었는데 10월 여객 수송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화물 부문까지도 화물 부문도 이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요. 연말 특수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 운임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화물 매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류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럴당 80달러를 확 하회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류비 부담도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전분기보다 소폭 줄어들긴 하겠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된 수준인 5천억 이상 수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보면 뭐 대한항공 지금 자리도 최근에 소폭 올랐지만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한항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